그거 아시나요? 제주도가 전국 비만율 1위라는 것. 오늘도 이런 거 이런 거 찾아본 사람 있죠? 사실 이런 것들 말고 걷기만 잘해줘도 운동 효과가 좋은데요. 그런데 혼자 걸으면 외롭다고요? 날도 너무 덥지 않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걷고 건강해질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주도는 비만율은 전국 1위, 걷기 실천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9월 28일 토요일 다 함께 걷기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걷기,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가 열립니다. 연동로의 제주문학관에서 시작해서 메가박스 사거리의 왕복 4km 구간이 이번 행사의 코스고요. 운영본부에서 손목띠 받고 구간별 미션 수행 후 스탬프도 획득하고 완주한 참여자들에겐 인센티브도 지원하니 재미와 건강 동시에 챙겨보세요. 여기서 잠깐!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마다 걷기 지도자 선생님들을 대체해서 자세를 잡아드리려고요. 참고로 차량은 통제될 예정이라 행사 취지에 맞게 대중교통으로 방문하시는 건 어떠세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빈틈없이 즐거운 행사를 위해 건강체험부스, 어린이 사생대회, 플리마켓, 그리고 신나는 버스킹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사전 접수 혹은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자기야, 9월 세 번째 토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무슨 날인데? 바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이야.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24 제주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춘역 다 모이집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제주도 청년들의 뜨거운 에너지와 열정을 제주 시민복지타운과 제주 전역에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도 다 같은 청년이 아니죠. 삶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누구는 취업 고민을, 누구는 육아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생일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우선 구직을 준비하는 탐색기 청년들을 위해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연습, 그리고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전문가 피드백과 네트워킹이 진행되고요. 어엿한 사회인이 되는 사회 진입기 청년들을 위해서는 현직자들과의 네트워킹, 청년 맞춤 주거 정책 상담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정기에 해당하는 청년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사시라고 마음챙김 프로그램과 셀프 물리치료법이 준비되어 있고요. 청년 부모들을 위한 육아 꿀팁과 금융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우리 제주 청년들, 몸도 마음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행사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추석 한가위를 맞아서 제주도와 함께 바쁜 일상에 잠시 쉼표를 짓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